리플과 관련해서는 아주 흥미로운 내용이 폭로가 됐습니다. 리플의 법률 책임자 스튜어트 알데로티는 3년 전 SEC가 리플을 기소하기 전에 합의안을 제안했다라고 폭로했습니다. SEC가 제시한 합의안은 먼저 XRP는 증권으로 간주한다. 다음으로는 암호화폐 시장은 규제 준수를 위한 단기간의 유예 기간을 확보하게 된다. 이 두 가지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스튜어트 알데로티는 우린 이 제안을 거절했다. 그 이유는 XRP가 증권에 해당하지 않고 SEC가 암호화폐 규제 프레임워크를 구축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우리가 SEC와의 싸움에서 이길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지만 우리는 모든 걸 걸었다. 그 과정에서 SEC의 위선을 폭로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펌핑 랠리를 이어온 솔라나가 과연 어떤 가격 흐름을 추가로 보여주게 될지 이건 역시 시장의 최대 관심사 가운데 하나가 됐습니다. 12월 솔라나의 활성, 또 신규 주소수, 사상 최대치를 찍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더블록은 자체 데이터를 인용하면서 12월 솔라나 네트워크 월간 활성 주소수가 1560만 개로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12월이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도 월간 활성 주소수는 전월 대비 50% 정도 증가한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이건 이전 최고치였다. 지난 1월에 1520만 개와 비교했을 때 40만 개 이상 늘어난 수준이다. 또 신규 주소수도 12월 기준 680만 개로 최고 기록을 갈아치웠다. 직전 최고치는 5월에 660만 개였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솔라나에 대한 관심도가 어느 정도인지 느낄 수 있는 부분입니다. 무디스의 애널리스트 크리스티아노 벤트첼리는 이더리움과 전통 인프라의 연결성이 더 강화될 거라는 전망을 제시했습니다. 이더리움은 전통적인 인프라와 갈수록 긴밀히 연결되고 이건 더 많은 블록체인 사용 사례를 만들게 될 것이다. 지난 1년 동안 실물 자산 토큰화 가치는 10억 달러에서 20억 달러로 증가했는데 대부분 이더리움에서 발행되고 있다. 이더리움은 개발자가 다른 네트워크에서 데이터 등을 공유하는 솔루션을 만들 수 있는 네트워크를 제공하고 있다는 강점이 있다. 이렇게 긍정적인 평가를 제시했습니다. 파라파이 캐피털의 경우에는 좀 더 전폭적인 솔라나 관련 전망을 제시했습니다. 3년 안에 이더리움 시총을 추월할 가능성을 무려 80% 수준으로 제시한 겁니다. 이 회사의 파트너인 산티아고 산토스는 솔라나가 3년 안에 이더리움 시총과 비슷해지거나 뛰어넘을 확률이 80%다. 과거에는 솔라나가 이더리움을 추월할 가능성을 20%라고 진단을 했지만 최근 분석으로는 이걸 완전히 뒤집어야 할 것 같다. 현재 솔라나가 이더리움을 따라잡지 못할 이유는 한계도 없어 보인다. 솔라나가 아직 젊은 네트워크라는 점, 이더리움이 예상보다 크게 성장할 수 있다라는 점 등을 고려해서 가능성을 80%로 제시했다. 솔라나와 이더리움의 성장은 완전히 별도의 문제가 아니라 솔라나의 성장이 이더리움의 성장도 돕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건 분석가 알리가 공유한 글래스노드 데이터인데 242억 달러가 암호화폐 시장으로 유입되고 있고 이건 2021년 12월 이후 가장 많은 자본이 유입된 수치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런 거 보면 이미 알트 시즌으로 진입한 것으로 바라볼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차트적으로도 긍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는 알트코인들 꽤 자리하고 있는 상태이기도 합니다. 이건 분석가 크립토 보스가 공유한 비체인 주간 차트인데 현재 비체인 주간 차트에서 비체인은 상당한 강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니까 매수하고 몇 달 홀딩해라 뭐 이런 멘트를 덧붙였습니다. 함께 공유한 주간 차트를 보면 지난해부터 강력한 저항 라인으로 작용해왔던 상단 저항을 이번에 뚫어냈고 지금 지지를 잘 받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몇 달 홀딩하면 좋은 결과 바라볼 수 있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 하고 있는 겁니다. 보통 주간 차트 기술 분석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기준점은 최소 한두 달 이상이라는 것, 다시 말해서 캔들이 4개에서 8개 정도는 움직이는 걸 봐야 방향성 체크가 명확할 수 있다라는 것, 그러니까 이런 차트 보고 단타 대응한다라는 것은 그렇게 현명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점, 관심 있으신 분들이나 홀더분들은 함께 체크하시면 더 좋을 것 같고, 특히 신규 매수를 고민하고 계시다라면 빡센 리서치 필수라는 것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건 분석가 알리가 공유한 월드코인 4시간 차트입니다.
이 양반은 월드코인이 4시간 차트에서 불플래그 패턴에서 벗어날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 이게 최종 확정된다라면 월드코인은 6.3달러를 목표로 80% 수준의 랠리에 진입할 수 있는 길을 열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긍정적인 부분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요 며칠 세타 토큰도 반등세를 보였는데 보통 세타가 움직이면 듀얼 시스템으로 작동하는 세타 퓨엘도 함께 움직이기 마련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캡틴 파이빅은 세타 퓨엘 주간 차트를 제시하면서 이 녀석도 곧 세타 토큰을 뒤따를 것이다 이렇게 짤막하지만 긍정적인 전망을 제시했습니다. 이것도 지금 주간 차트라는 점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건 크립토 로보가 분석한 우리의 리플 XRP 주간 차트인데 지금 2년 동안 거대한 삼각 패턴을 잘 형성해 오고 있고 지금 딱 꼭지점 부근에서 돌파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기술적인 흐름만 바라보고 있으면 좀 더 긍정적인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인데 과연 2018년도의 폭등 상황이 이번 패턴의 완성을 통해 재현될 수 있을지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이번에 코인텔레그래프의 기고가 라케시 우페드 히에가 내년에 성공할 수 있는 크립토 5가지를 선정했는데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제외하고 나머지 3개 크립토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솔라나입니다. 솔라나 주간 차트를 보면 43달러 부근에 20주 지수 이동 평균이 상승하고 있고 RSI가 과매수 영역에 있어서 잠재적인 추세 변화를 보여준다. 이게 빠지게 될 위험성은 높지만 가격이 후퇴하더라도 저가 매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솔라나는 95달러 부근에서 작은 저항이 있지만 여길 잘 지지받으면 다음 목표는 143달러, 여기도 극복할 경우에는 200달러까지도 확대될 수 있다. 반면 봄세력이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는 20주 지수이동 평균 아래로 가격을 끌어내려야 한다라고 진단했습니다. 단기적인 관점에서 일간 차트를 기준으로 놓고 보면 지금 20일 지수이동 평균이 자리한 66달러 위에서 지지를 받고 있고 이건 트레이더가 저가 매수를 기회로 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RSI가 마이너스 다이버전스를 보이고 있어서 모멘텀이 약화되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다. 가격이 66달러 밑으로 빠질 경우에는 50일 단순이동 평균이 자리한 55달러까지 하락할 수가 있고 이후에 50달러 부근까지 후퇴할 수도 있다라고 진단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대폭 조정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긍정적인 시그널들이 포착되고 있다. 뭐 이 정도로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선정된 것은 OKB입니다. 라케시 우페드 히에는 이 토큰이 2021년 최고치를 넘어선 몇 안 되는 토큰 가운데 하나이고 장기적으로도 상승 추세에 있다라고 진단했습니다. 황소들은 지금 59달러에서 38달러 부근에 자리한 저항선 위로 가격을 끌어올리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게 성공할 경우에는 80달러에서 100달러까지도 상승할 수 있다. 반면 곰세력이 54달러 밑으로 가격을 끌어내리려고 하는 시도가 성공하면 38달러 아래로도 후퇴가 가능하다라고 진단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최근 폭등세를 확인한 인젝티브를 꼽았는데 인젝티브는 2021년 4월 최고치인 25.3달러를 돌파하면서 상승 추세를 다시 시작했다. 지난 몇 주 동안의 상승세로 인해서 RSI가 심각한 과매수 영역에 진입했고 이건 단기적으로 랠리가 과도하게 확장된 것을 의미하고 이에 따라서 조정이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곰세력은 첫 번째 강력한 지지선인 25.3달러까지 끌어내리려고 할 수 있는데 이 부근에서 매수세가 달라붙게 되면 43달러를 거쳐서 50달러 수준으로 급등할 수가 있다. 반면 가격이 25.3달러 아래로 빠지게 되면 20주 지수이동 평균이 자리한 14달러까지 하락할 수 있다라고 진단했습니다. 역시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단기적으로는 폭등 이후의 조정 가능성, 중장기적으로는 추가적인 반등 가능성, 이 신규 진입을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은 진입 타이밍 설정에 조금 더 노력을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에서 꽤나 주목도가 높아진 종목을 꼽자라면 폴리곤, 매틱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분석가 알리는 폴리곤은 주간 차트를 기준으로 대칭 삼각 패턴을 돌파하기 직전이다. 주간 캔들이
0.96달러 위에서 유지된다라면 매틱은 1.73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긍정적인 전망을 제시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지금 현재 폴리곤은 1달러를 돌파한 상황이고 지금 수준에서 주간 종가가 잘 이뤄진다라면 추가적인 반등 가능성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닥터 프라핏의 경우에도 아예 대놓고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코인 가운데 하나라면서 매틱을 거론했습니다. 그러면서 매틱은 가장 저평가된 프로젝트 가운데 하나다. 0.5달러에서 많은 물량을 매수하지 않았는데 1달러 미만의 가격은 선물이라고 할 수 있다. 조만간 상승장에서 쉽게 두 자릿수 코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나름 전폭적인 전망까지 함께 곁들였습니다. 이미 주간 차트 상단 저항을 돌파한 상황이어서 신규 진입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은 덜컥 들어가지 마시고 추가적인 리서치 꼭 빡세게 진행하시면 더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거듭해서 강조드립니다. 우리의 리플 XRP의 경우에는 지금 참 어려운 흐름, 답답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도 일단 일간 차트의 흐름은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7월 이후 XRP는 일간 차트에서 대칭 삼각 패턴 안에서 자리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건 사실 이도저도 아니라고 표현할 수도 있지만 나름의 반등 가능성을 보여주는 중립 패턴으로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상방향 돌파가 이루어질 경우에는 0.82달러 가능성, 추가 후퇴를 할 경우에는 0.55달러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XRP의 이 같은 상황을 놓고 비인크립토는 XRP가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지 정확하게 예측할 순 없겠지만 최근 암호화폐 고래들이 대규모 축적을 한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XRP 고래들은 지난 한 주 동안 거의 2억 2,300만 달러 규모에 달하는 XRP 3억 6천만 개를 매입했는데 이런 상황은 통상적으로 추가적인 가격 상승 가능성을 의미한다라고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시세가 다소 답답하긴 하지만 그래도 긍정적인 데이터들 이어지고 있고 죽으나 사나 내년에는 1심 재판 결과 마무리될 수 있다라는 점 홀더분들은 함께 참고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더리움이 한바탕 제대로 움직여주면 주요 알트코인들도 그 흐름을 이어받으면서 알트 시즌 양상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커뮤니티에서 자주 거론되고 있는 알트코인들 몇 가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석가 알리의 경우에는 에이다 카르다노에 대해서 긍정적인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에이다 4시간 차트를 공유하면서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대칭 삼각 패턴이 잘 완성된 뒤에 0.63달러 위에서 종가 마감을 해주면 0.78달러를 향한 랠리가 가능하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스탁머니 리잘드의 경우에는 요즘 관심도가 상대적으로 많이 높아진 폴리곤, 매틱을 거론했는데 지금 상단 저항을 돌파해 줄 경우 과거에 그랬듯이 다음 목표를 향해서 나아갈 거라는 점, 꽤나 강력한 랠리를 펼칠 수 있다는 점을 차트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분석가 젤레의 경우에는 팬텀이 이제 공백을 메울 시간이 됐다. 얼굴을 녹이는 랠리가 준비가 된 것 같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지금 0.5달러대 저항을 잘 뚫어주게 되면 1.5달러 부근까지 열려있다라는 얘기를 지금 공백을 메울 시간이 됐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분석가 월드 오브 차트가 제시한 도지코인 4시간 차트인데 지금 삼각 패턴 상단을 뚫어냈고 여기서 지지가 확인되면 0.125달러에서 0.13달러까지 단기간에 가능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강세장이 다가오면 5만 분석가들이 글로벌 곳곳에서 다 튀어나오는데 여기에는 진짜 진솔하게 자신의 관심을 전문적으로 공유해주는 사람들도 있지만 특정 종목에 대한 물량을 개미들에게 떠넘기기 위해서 여론조선 차원에서 시세 분석을 제시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특정 분석가 한 명이 이야기하는 분석 내용을 곧이곧대로 믿고 바로 액션을 했다가는 큰 코 다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분석가의 분석을 통해서 관심 종목이 생기면 이에 대한 추가 분석 내지는 다른 분석가들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이런 점들, 이런 여러 가지를 반드시 꼭 챙겨야 한다는 점도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비트코인이 통합의 과정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이더리움의 흐름이 단단해 보인다는 것은 그래도 다행스러운 부분입니다. 일시적으로 2,400달러까지 일시적으로 돌파를 이뤄냈기 때문에 2,500달러 위로만 잘 올라서 주면 3,500달러까지의 랠리를 위한 발판이 마련된다라고 바라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분석가 미키블 크립토의 경우에는
알트코인 시즌이 생각보다 가까워졌다라면서 내년 1분기에 이더리움 업그레이드,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 기대감, 특히 이더리움 호들러 비율이 비트코인 호들러 비율을 넘어섰다라는 점 등을 거론하면서 이더리움 강세 가능성을 전망했습니다. 특히 월간 차트에서 2020년 이후 처음으로 MACD가 강세 크로스를 보였다라면서 이더리움 ETF 승인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더리움으로 유동성이 유입되기 시작할 것이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최근 두 달 동안 무려 500% 수준의 대규모 상승을 보였던 솔라나의 경우에는 살짝 힘이 빠진 모습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마이클 반데포펜은 이더리움과 다른 생태계로 순환매가 일어나고 있어서 지금 단계에서는 할 일을 다했다라고 평가할 수 있다. 물론 길게 봤을 때는 트레이딩 가치가 있는 종목인 만큼 길게 봤을 때 70에서 $80 정도로 가격이 후퇴하면 흥미로운 진입 시점이 될 수 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매튜 하일랜드 역시 비슷한 전망을 제시했습니다. 내가 10월에 솔라나가 $25에서 제안을 했을 때 이렇게 빨리 $125에 도달할지 몰랐다. 일시적으로 정점을 찍었는지는 확실치 않지만 1월 정도에 더 나은 기회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 아마도 $75 구간으로의 되돌림이 재진입하기에는 좋은 영역이 될 것이다. 장기적으로 $500 이상 갈 것으로 생각하는 종목이라서 장기 보유할 계획이라면 좋은 상태이고 단기 거래가 목적일 경우에는 두 달 전보다 더 나은 기회가 있을 것이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장기 투자자 입장에서는 솔라나 가격이 좀 빠져도 걱정할 필요 하나도 없고 단기 대응이 목적이라면 좀 더 가격이 빠질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응하는 게 좋다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역시 최근 급등세를 보였던 체인링크의 경우에도 단기 조정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분석가 맥스는 체인링크와 오르디의 차트를 비교했습니다. 오른쪽 오르디 차트를 보면 이중 바닥을 확인하고 나서 다시금 급등 랠리를 펼쳤는데 체인링크가 지금 딱 이중 바닥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고 이후 오르디처럼 급등 랠리를 펼치게 되지 않을까 뭐 이런 기대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랠리 과정이 오르게 된다라면 그러니까 지금 구간에서 지지를 확인하고 다시 반등해 준다라면 다음 타깃으로는 $25 구간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올해 1년 수익률 무려 2740%를 자랑하는 인젝티브의 경우에도 $45 돌파까지는 해내지 못하고 지금 $35 부근에서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12월 초만 하더라도 $16 수준이었기 때문에 최근 급격한 랠리를 어마어마하게 벌였다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고 그래서 추가적인 가격 하락 가능성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분석가 알트코인 셰르파는 이번에 인젝티브가 로컬탑을 찍은 거라면 다른 알트코인들 역시 하락할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한다. 최근 강세를 보였던 일부 알트들은 하락 구간에서 매수할 수가 있고 인젝티브는 어쩌면 $25 부근까지도 후퇴할 수 있다. 한번 지켜보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급격한 랠리 이후의 조정, 이 기본 원칙은 이렇게 이번에도 당연하게 적용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 특히나 이 시장에 비교적 최근에 들어오신 초보자분들은 이런 상황들을 좋은 공부 기회로 활용하시면서 내년 투자 대응에 있어서도 꽤나 도움될 수 있는 경험이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생각되기도 합니다. 이제 2023년도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2024년에는 암호화폐 시장이 새로운 도약을 맞이하게 될 가능성이 아주 높고 그래서 우리의 기대감도 커질 수밖에 없는데 상반기에 우리가 주목해서 바라봐야 될 이슈들 몇 가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1월의 최대 관심 포인트는 단연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여부입니다. 지금 12월 29일이 신청서 수정 최종 데드라인으로 제시가 됐고 이후에 1월 10일 전후로 최소 몇 개 내지는 동시다발적인 승인 가능성 기대감에 대한 이야기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월가 전통 금융시장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어서 시세도 시세지만 비트코인 전체 역사에 있어서 전환기적인 이벤트라고도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2월에는 알트 대장 이더리움의 의미 있는 업그레이드가 예고된 상태입니다. 이더리움 개발자들은 대규모 업그레이드 덴쿤 하드포크를 2월 말에 메인넷에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지금 열일을 하고 있습니다.
덴쿤 하드포크는 원래 올해 4분기에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기술적으로 워낙 복잡하다라는 것을 이유로 2024년으로 지금 일정이 연기된 상태입니다. 덴쿤 하드포크는 이더리움의 확장성 업그레이드를 위한 EIP-4844, 가스 수수료 최적화, 네트워크 보안 개선, 이런 여러 업데이트를 포함하는 대규모 업그레이드입니다. 특히 EIP-4844가 적용되면 이더리움 레이어2 수수료가 크게 낮아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어서 이더리움의 확장성과 관련해서 의미 있는 도약 지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진짜 엄청 기대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3월이나 4월에는 러시아가 비트코인 법안을 도입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러시아 두마 금융위원장인 악사코프는 2024년에 암호화폐 규제 관련 법안을 발표할 것이고 3월이나 4월에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시도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밝힌 상태입니다. 이미 러시아는 암호화폐 친화적인 스탠스로 입장이 정리된 상태여서 러시아의 이런 변화된 모습이 중국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도 관심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시기 즈음에는 홍콩에서도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될 가능성이 자리하고 있다는 점도 하나의 관심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4월에는 비트코인 반감기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제 진짜 120일 정도만 지나면 네 번째 반감기를 맞이하게 되는 건데 과거의 역사가 반복된다라면 비트코인은 2025년 하반기에 새로운 고점을 만들어낼 가능성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4월에는 또 리플 소송 정식 재판이 시작됩니다. 그 전에 벌금 합의와 관련된 이슈가 등장할 수 있는데 이와 관련된 양측의 입장 정리가 2월에서 4월 사이에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지금 분위기를 보면 리플은 법원에서 끝장을 보겠다라는 입장을 거듭해서 강조하고 있어서 일단 1심 재판이 배심원 평결까지 가게 될 경우 지난 7월 약식 재판 결과 수준으로만 1심 재판 판결이 등장해 줄 경우 아마도 시장은 꽤나 적극적으로 반응하게 되지 않을까 기대되는 부분입니다. 1심 최종 판결 시점은 물론 유동적이지만 적어도 3분기 전후 시점에서는 나와주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월에는 지금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 가능성이 있는 시기로 지목되어 있습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된다라면 이건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 가능성 역시 거의 100% 수준으로 만들어주는 것이어서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시점에 따라서는 변동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블룸버그의 경우에는 비트코인 현물 ETF가 1월 10일 전후로 승인될 가능성을 90%로 제시하면서 이럴 경우 이더리움 현물 ETF는 5월쯤 승인될 것으로 보인다라는 전망을 제시한 상태입니다. 물론 이더리움 현물 ETF가 승인된다라면 그 다음으로는 솔라나 ETF 등 알트코인 ETF들이 잇따르는 상황도 함께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